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국민과의 소통의 숫길을 연결해 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임하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 고령화와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휴양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의 걷기부터 멀리 장기 도보 여행까지, 그리고 숲길을 이용한 다양한 삶 레포츠 활동 등 숲길에 대한 수요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숲길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차 숲길의 조성 관리를 통해 이룬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하며 변화된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숲길 기본계획은 숲길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과 삶의 가치라는 비전 하에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두었습니다. 첫째, 숲길 2만 킬로미터를 조성 정비하고, 둘째, 숲길 방문자 수를 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확대하며, 셋째, 새로운 일자리 3,480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개 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국의 숲길을 연결하는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롭게 2만 킬로미터의 숲길을 조성 정비하고, 국가 숲길도 현재 9개에서 15개로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특히 서쪽 태안 안면도에서 동쪽 경북 울진까지 동서로 849km에 달하는 동서 트레일을 핵심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앞에 이 판에 있는 왼쪽에 이 사진 저기 그림처럼 초록색 그림입니다. 서쪽에 있는 태안 안면도와 동쪽 울진 금강소와의 소나무의 만남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이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소나무 안면도 소나무하고 서쪽의 안면도 소나무하고 동쪽의 금강소나무, 또 중간에 보은 속리산 소나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순례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숲길의 품질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숲길 인증제와 숲길 지수를 도입하고, 주요 숲길에는 숲길 관리원 1,500명을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숲길의 경사도와 노면 상태, 또 구간 거리 등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에 따라 숲길의 난이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겠습니다. 요 왼쪽 판넬의 아래에 보시듯이 매우 쉬움, 또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등 5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이 난이도별 색깔과 픽토그램을 달리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는 자신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에 맞게 숲길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숲길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을 따라 거점 마을 107개소를 육성하고 마을 기업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간마다 소규모 야영장도 143개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에 숲길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을 연결하는 구간이 훼손되어 있다면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또 도시 지역 중에 숲길이 부족한 지역에 숲길을 조성하여 건강과 풍요로움을 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숲길이
협력과 상생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처가 이미 조성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숲길을 지원하고 DMZ와 민통선에는 평화의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SG 경영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숲길 조성 관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의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금융 지주가 동서트레일 일정 구간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숲길 조성 관리를 뒷받침할 기반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숲길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께 제공하고 위험 지역에는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악사고에 대비해서 산림항공본부 산악구조대 49명과 산악구조협회 700명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이어가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숲길의 양과 품질이 보다 향상되어 국민 삶의 가치가 증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5년 후의 숲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길, 또 숲길로 실현되는 지역 활성화, 국가와 지역이 함께 키우는 숲길이 실현되어 숲길로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